여수 지역 예술 영재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선보이는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됐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 영재교육원 예술 영재 73명의 학생들이 지난 18일 GS 칼텍스 예울마로 대극장에서 2021 정기 연주회를 갖고 많은 관객들에게 모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코로나로 지친 관객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에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의 예술감독 아드리엘 김의 쥐에 맞춰 루슬람과 루드밀라 서곡의 글링카와 아롤로의 여인의 비제,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시단조, 그리고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의 앤더스 등을 연주했고, 특별히 따뜻한 소리의 트럼펫터 서울대 성재창 교수가 함께 협연을 했습니다. 요수교육지원청은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음악적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여수영재교육원에 맞춤형 교육을 전담시키고 있으며, 현재 예술영재들은 악기별 전문 지도 강사 13명의 지도하에 개별 악기 연습과 오케스트라 중심의 연주 능력 습득은 물론 사회성 등 전인적 예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술영재 정기 연주회는 그동안에 우리 여수 영재교육원 어린이들이 이렇게 한 해 동안 기량을 갈고 닦은 것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영재교육원 발표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아닌 전 세계를 이끄는 그런 예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수시에서는 여수영재교육원에 해마다 1억 4천만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며 예술영재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영재교육원 예술영재들은 해마다 오케스트라의 열정적인 에너지 넘치는 연주로 여수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